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부산대학교 병원입니다. 지금부터 CT 검사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CT란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몸의 단면을 영상화하는 진단적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장기 및 질환에서 병변이 의심되고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 기본이 되는 검사법입니다. 부산대학교 병원에서는 방사선 피폭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CT 검사는 조영제를 주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영제란 영상진단 검사 또는 시술 시 특정 조직이나 혈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체에 투여하는 약물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함으로써 생체 구조나 병변을 주위와 잘 구별할 수 있게 해주어 진단적 가치를 향상시켜줍니다. CT 검사 하루 전 확인사항입니다. 검사 예약실에서 안내받은 예약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검사 당일 예약 시간보다 20분 먼저 CT실에 도착하셔야 합니다. 단, 진료과에서 부작용 예방약을 처방받았다면 예약 시간보다 1시간 먼저 도착하셔야 합니다. 예약한 CT실의 위치를 정확히 숙지하여 주십시오. 검사 예약실에서 금식을 안내받으셨다면 6시간에서 8시간까지 금식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평소 복용하는 약은 소량의 물과 복용 가능합니다. 당뇨약 복용 중단 안내를 받으셨다면 본 검사 48시간 전과 후 메트포민 성분의 당뇨 치료제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CT 검사 당일 안내사항입니다. 검사 당일 방문 순서는 원목과 채혈실, CT실 순으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예약되어 있는 CT실에서 가장 가까운 원목과에 수납을 합니다. 다음으로 채혈 검사가 있는 환자는 가까운 채혈실에서 채혈을 하고 오십시오. 조영제 사용으로 인해 채혈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어 채혈 검사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내받은 예약 시간에 20분 전까지 CT실에 도착하시면 됩니다. 직원 안내에 따라 탈의장으로 이동 후 환자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이때 정확한 검사를 위해 검사 부위의 금속 물질은 모두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의 종류에 따라 조영제 사용이 필요한 경우 정맥혈관을 확보합니다. 조영제 부작용이 있었던 환자는 간호사가 예방약을 투약하고 약 30분에서 1시간 경과 후 검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CT 검사 중 안내사항입니다. 검사자의 안내에 따라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검사를 시작하기 전 탈의장 열쇠, 핸드폰 등을 제거합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테이블에 누운 다음 자세를 취해주시고 검사 중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마십시오. 검사 중 호흡 조절 안내 방송이 나오면 잘 따라해 주십시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숨 참으세요. 검사에 따라 검사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자는 검사 중 주사한 곳으로 조영제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조영제를 주입하는 경우 몸에서 열감, 약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조영제 주입 반대쪽 손을 들어주십시오. 검사자가 검사실로 들어갑니다. 낙상의 위험이 있으니 절대 혼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CT 검사 후 안내사항입니다. 조영제는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구토증, 두드러기,
가려움증, 얼굴이 붉어짐, 기침, 쉰 목소리, 콧물, 반점, 일시적 호흡곤란, 혈관 이외 유출 증상 등의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직원에게 알려주십시오. 부작용 증상이 없는 경우 주사 바늘을 제거하고 10분 이상 충분히 지혈해 주십시오. CT 검사 후 다른 검사가 없는 경우 바로 식사가 가능하며 조영제는 소변으로 배출되니 가급적 물을 많이 드십시오. 지혈이 끝나면 입고 있었던 환자복을 정해진 수거함에 넣어주십시오. 검사 결과는 다음 외래진료 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가 후 집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고 다음날 외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CT 검사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